자, GTQ 포토샵 속전속결로 좀 빨리 끝내자. 예, 뭐 자격증 시험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전이 아닙니다. 심플하게 만들어서 원하는 대로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자,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런 문제 유형입니다. 좀 자세히 볼게요. 액자 틀처럼 보이는 공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정한 크기만큼의 범위를 유지를 하면서 안쪽에 액자 틀 같은 느낌이 나오는데, 필터라는 게꼭 들어가 있어요. 이 문제는 늘 필터가 들어가고 늘 이런 식으로 딴애가 중간에 걸쳐 있고 글씨가 맨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과연 이런 걸 어떻게 만들까요?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점 문제 2번입니다. 1번, 2번, 4번 합격선 말씀드렸죠? 3번은 건너뛰세요. 65점밖에 안 돼서 70점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일단은 출력 형태가 바로 요건데, 400에 500짜리 문서를 지난번처럼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그림 사용되는 그림들은 2번, 3번, 4번을 쓰고 있네요. 준비되어 있는 화면에서 2번, 3번, 4번 여기 보이는 녀석들을 내 컴퓨터를 조그맣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현재 작업 중인 문서에다가 후와 던져서 엔터 땅, 엔터 땅, 엔터 땅. 오케이. 저장 한번 모으는 것도 일이니까. 그래서 뭐 문서방에 뭐 누구 뭐 2번 이런 식으로 막 저장하겠죠. 소음 번호와 필수. 자, 일단은 보이는 뭐 말도 많이 들어가 있긴 했지만 이 밑에 이런 그림을 좀 보시면서 이 그림에 가깝게 뭔가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여기 이런 거는 원래는 안 따지는데요. 여기 50픽셀만큼의 마진이 있어야 돼요. 룰러를 키워 놓으시고요. 컨트롤 R. 컨트롤 A. F8번 400에 500 맞죠? F8번은 인풋 창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50픽셀만큼을 선택을 해주세요. 렉탱귤러 마키죠? 네모난 선택 도구다. 사이즈를 500에 아니 50에 50. 50탭50. 샵 엔터. 땅! 여기가 딱 50이래. 이거는 가이드라인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룰러가 있어야지 가이드라인이 나오죠? 컨트롤 R. 오, 어떻게 만듭니까? 어떻게 만들긴 룰러가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서 또탁 찍어봐. 찍었습니다. 그러면 룰러에서 쭉 뽑아내. 아, 어디야? 밑에 또 내려봐. 세 개만 하세요, 세 개만. 아, 여기는요, 됐잖아. 깼어요. 이렇게 애들 갖다 붙이면 돼요. 그리고 이 고정된 크기는 픽스드 사이즈는 렉탱귤러 마켓은 필요는 없어요. 끝. 그자 그림을 봐라. 신호등이 보이는 건물. 신호등이 보이는 그림. F7번 레이어. 지금 제가 레이어를 좀 구분해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종합된 화면을 보게 됩니다. 신호등, 신호등, 신호등. 보자. 어떤 식으로 된 거야? 여기 불세 개가 한꺼번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야, 이거 봐봐. 여기 오른쪽 초록등, 초록등. 이 컨트롤 T 해야겠네.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폼으로 샥, Shift 누르면서. 이걸 왜 뒤바꿨어요? 뒤바꿨는데 빨간색과 노란색이 이게 지난번 프리 트랜스폼은 컨트롤 K로 설정하는 거 아시죠? 레거시 Alt키 누르면서 이렇게 쫙 눌러서 폭에 맞게 맞춰주시면 대체 됐습니다. 여기까지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 자, 아직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컨트롤 T 눌러서 쭉 보면서 해라, 보면서.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랍니다. 아, 그래 보면서 해야지. 컨트롤 T. 그만해라. 됐나? 글쎄요. 옆에 거는 제가 다른 칸으로 보여주고 있어서요. 여파. 의외로 안 맞네요. 그래, 그만. 이게 시험지가 이렇게 그림으로 주면 좋은데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나요? 두 개.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하신겨? 피지프나 이거 아닙니까? 이것도 아닙니까? 아, 느낌 나왔나요? 그죠? 느낌 나왔죠? 알트키로만 하는 거예요, 알트. 에디트에, 트랜스폼에, 프리 호리전탈, 프리 버티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많으면 꼼꼼히 하세요, 꼼꼼히. 적당히 엔터 치면서, 그렇지. 종이 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됐지? 어쩐지 딱딱 떨어지지? 떨어집니다. 걸쳐야 된다. 됐어. 오케이. 찌그러짐이 조금 나왔어. 알트. 잘 있으시죠? 알트. 알트를 누르면서 해야 돼. 비율은 좀 맞아야 되니까. 눌러줘야지. 걸칠 것 같은데. 방향키. 뚝뚝, 뚝뚝. 됐다. 그만해라. 엔터. 그만하겠습니다. 자, 준비 다 된 거야. F7번 레이어로 보겠습니다. 에, 이거. 그 이런 애들은 다 레스터라이즈 해줘야 되는 거 안 했지. 딱 잡고 막. 딱 찍고 시프트. 쭈루룩. 오른쪽. 이 글씨가 있는 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편집 가능한 상태가 된 거예요. 예. 됐습니다. 준비는 다 됐고 내용 보겠습니다. 똑같은 그림이야. 그런데 안쪽과 바깥쪽 느낌이 틀려. 이거 구경 한번 해볼게요. 이건 뭐야? 아, 거기서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거요. 액자 효과 필터 중에서 워터페이퍼 효과를 주는데 물에 젖은 종이 효과라고 합니다. 워터 필터가 나옵니다. 2번 문제는 맨날 필터가 나와요. 느낌은 이런 식으로 걸쳐줘야 되는데 우리도 저렇게 걸쳐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선 틀 중에 액자 틀만큼을 지정해줘야 되거든요. 불필요하게 많은 부분 주지 않아도 되는데 일단 저렇게 둥근 효과가 나와야 된다면 툴 중에 예 이거 레탱귤라 이제 보통 요즘 시험은 다 CC 버전으로 보고 있어서요 이렇게 쉐이프 상태예요 쉐이프 상태든 패스 상태든 일단 그려주시고 요게 둥글게 처리하는 거거든 요거 모서리를 이렇게 해주면 둥글게 이게 눌려 있어야 돼요. 둥글게 이게 그렇지 보겠습니다. 어디 치워봐라. 둥근 거 느껴지시면 돼요. 컨트롤 플러스도 가능하니까 스페이스 바도 가능해요. 어째 비슷한 거 같아? 비슷합니다. 비슷하면 땡큐야. 땡큐. 됐다. 막 닫아라. 닫았고요. 약간 비슷하죠? 비슷하면 돼요. 정해진 거 아니니까, 곡률이. 자, 그래. 요만큼은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고, 요만큼은 이렇게 막 물 번진 것처럼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속전속결 시리즈다 보니까 시간 안 끌고 얘기하겠습니다. F7번 고생했다에 고생 제가 많았습니다. 고생했고 컨트롤 누르면서 여기 썸네일 위치 클릭. 패스를 해도 되는데 패스는 안 보여서 쉐이프로 지금 보여준 거예요. 감촉. 자 오른쪽 녀석입니다. 요만큼 부분은 정상. 요거를 있잖아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뭐 컨트롤 J 이렇게 누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미지에서 해야지. 이미지 자리에 컨트롤 J. 이건 정상. 그지? 이건 정상이야.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애는 비정상. 이 비정상인 애들과 정상인 애들 사이에 얘가 삐딱하게 좀 들어가주면 돼요. 얘가. 액자만큼 진짜 만들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봅시다. 자, 이거 보입시다. 요거. 컨트롤 클릭. 구멍 내 주의소. 요거 컨트롤 클릭. 봐봐요. 그대로 나타나죠? 딱 찍고 막 딜리트. 구멍 뽕 났어. 얘는 액자 틀, 얘는 그 안에 있는 그림. 그런 컨셉으로 시험 문제를 낸 것 같아요. 레이어 앞뒤 순서 바꾸는 거 여러분 다 할 줄 아시죠? 당연히 컨트롤 누르면서 이건 뒤로, 이거는 앞으로 아시죠? D 앞 이런 잠에서 왔다는 저 나름대로 해서 앞과 뒤로 컨트롤 시프트 맨 앞으로 맨 뒤로 이런 키의 조합이니까 포토샵 하시는 분들 꼭 알아두세요. 자, 내렸죠? 이 친구에다가 필터를 두세요. 원래 이건 구멍 안 내도 상관없는데 선택 해제 컨트롤 D. 그 워터 뭐라고 돼 있는데 워터 이름이 워터야 워터. 효과 이름이 워터 페이퍼. 레이어나 잘 신경 쓰시고 액자한테 워터 페이퍼를 줘야 돼. 어떻게 줍니까? 들어가서 주시면 돼요. 필터라는 메뉴에 가서 필터 갤러리 시험은 다 여기서만 나와요. 들어가십니다. 필터에 필터 갤러리. 자, 엄청난 큰 창이 뜨고 있네요. 제 창이 좀 작아서 워터페이퍼래. 아티스틱. 워터페이퍼. 워터페이퍼. 워워워워워. 찾았어. 워터페이퍼. 워터페이퍼. 맞습니까? 워터페이퍼. 뭐 맞으면 오케이. 다른 거 건들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워터페이퍼. 느낌이 비슷해야 되지 않나요? 자, 지금 자문학원인데 워터페이퍼, 물종이 효과.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틀에 닿고 있다는 거야. 안 헷갈리게 틀만 보이고 이거 빼줘. 그러면 예의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필터, 워터페이퍼. 종류가 많아요. 많은데 꼭 영어랑 한국어를 막 섞어서 얘기합니다. 뭐 값의 변화 올리고 내리는 거에 따라 틀린데 워터페이퍼 썼다면 워터페이퍼예요. 문제 낸 사람이 문제를 워터페이퍼라고 했는데 자기가 작업했던 거는 워터페이퍼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워터페이퍼 썼으니까 틀린 거 아니야. 밀어붙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오케이. 다른 것들은 없습니다. 그냥 눌러주기만 하면 이미지가 쭉쭉을. 자, 보죠. 워터페이퍼 줬고요. 그림 효과 좀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거 번지는 효과 줘야 되는데 워터페이퍼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잘못 준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런 테두리 효과가 나와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테두리 효과나 이런 거는 어떤 대상에다 주느냐에 따라 틀려요. 지금은 이 친구에다가 지금은 이게 앞뒤를 구분해 볼게요.
F7번 밑에 있는 애는 정상적인 애. 방금 액자 얘한테다가 무슨 효과 주기로 했는지 물어보자니까 언뜻 봐도 하얀 색깔 테두리 효과의 그림자 효과네. 안쪽 테두리 레이어 스타일 드롭 샤도우 그림자 효과. 자, 방금 테두리에다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줍니다. 자, FX 드롭 샤도우 한방 먹이고 있죠. 그 다음에는 스트로크는 하얀 색깔로 스트로크 자리 가서 그렇죠. 특별한 일이 아니면 센터. 조금 크기가 남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드롭 샤도우 너 하얀 색깔 줬다. 네. 샤도우를 꼭 하얀 색깔 주고 효과가 안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림자는 검은 색깔. 리셋을 눌러주면 오른쪽에 꼭 리셋이라는 애가 있어요. 됐죠? 좀 진하게 줘야 될것 같아요. 샤도우는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화면 넘어가서. 네?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마. 움직이라는 느낌도 안 나왔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요 파트, 액자 파트가 끝났죠? 이거는 이 필터 효과 이름을 좀 잘못 준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스톱 들어가고, 그렇죠. 스톱 들어가고 자동차 걸쳐 있으면 돼요. 스톱, 서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스톱 이미지가 레이어 상에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스톱 이미지 가장 어려운 셀렉트가 제일 어려워요. 일단 자기가 작업할 범위만 알아놓고 비약 카피 이런 그림을 찍으세요. 좀 크기가 좀 맞았어야 됐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비슷한 느낌이 나오게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너 일로 와라. 너 액자 밑으로 내려가야지 뭐. 이렇게 슬쩍 걸칠 건데 안 보이는 애까지 따지 마. 왜요? 시간 낭비거든. 너무한 거 아니야? 시간 낭비.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나와야 되고 크기가 안 맞는데 컨트롤 T. 자유변형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자유변형 컨트롤 K 이 레거시 프리 트랜스폼을 체크해 놓고 작업해야지 이건 초보자용으로 체크가 보통 꺼 있어요. 시프트 누르는 느낌을 그냥 유지해 주려고 근데 이건 꼭 체크를 해 놓고 포토샵 유저라면 보통 그래야 됩니다. 자, 일단은 맨 위에다 올려 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맨 앞에. 그리고 여기는 안 보이게 좀 해줘. 이거 할때 외에는 필요는 없어요. 땀 흘립니다. 컨트롤 땀 흘리는 세미콜론 안 보입니다. 가이드라인은 할때 외에는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세미콜론 코딩할 때 많이 쓰는 파트죠. 자, 배색을 뭘로 찍는 게 좋을까? 딱 봐도 마술봉이네. 아주 복잡한 건 마술봉을 쓰시는데 야 이런 여기가 되게 어려운 유사한 색깔이라. 톨러런스는 마술봉에 가장 32가 기본이에요. 32. 다시 찍어볼게요. 물론 더 낮은 수치 15 정도 줘볼까요? 반땡. 셀렉트를 하시면 좋은데 제가 시프트로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 여러분들 알고 있는 폴리곤이나 라쏘를 쓰는 게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봐요. 파먹었잖아요. 파먹은 거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요. 상황을 봐서 선택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대. 펜툴을 쓰시는 분들도 있다고 했는데 누가 이거는 지금 나오지도 않는 부분을 가지고 꼼꼼하게 할 필요도 없는 거야. 아니면 자석 달려 있는 그런 툴들이 있죠. 폴리고날 라쏘 밑에 있는 매그네틱 라쏘를 이용하는 것도 좋으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예를 보여드릴까요? 너무 갈라고 하지 말고요. 됐네요. 어차피 잘려서 안 보이는데. 누가 안티알리아스를 책을 꺼놨어. 이건 거친 면을 만들어 주니까 마음 너무 씀씀이 참지 마시고요. 딱 봐도 그거 같습니다. 딱딱 빨리빨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포토샵에서 제일 어려운 게 셀렉트예요. 어우, 부드러워야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누구도 자세히 안볼 수도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 맞춤 부분. S가 걸쳐 있는 건데 컨트롤 시프트 맨 뒤에 한 단계 올려야 돼. 됐네. 됐지. 그 다음에 스포츠카. 저장은 자주 하면서 해야 돼. F7번. 스포츠카 요만큼만 필요해. 비아카피 F7번 쓸데없는 거는 아예 버리세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걸쳐야 된다 봐. 아, 꼭 이런 문제 꼭 나옵니다. 여기 범퍼 색깔 보이죠? 범퍼 색깔을 멋있는 녹색으로 해달라고 나왔네요. 녹색 계열로 일단 차부터 빨리 따야 되겠다. 세이브 집중 모드. 드디어 쓸수 있겠네요.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했던 올가미 도구 중에 매그네틱 레소. 이 친구가 경기에 훈련 되는 제일 좋아요. 너무 유사하잖아요. 이건데 배경을 제거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탭 F 풀스크린 얘만 집중 클릭 클릭 쭉 애매한 부분은 조금씩 클릭 이 펜툴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네. 얘는 유사한 부분은 되게 어려워해요. 경계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남은 부분은 제가 펜툴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과감히 한번 자, 셀렉트를 약간 올려볼게요. 제거를 해냈네요. 표시가 안 난다면 여기 꼬다리 좀 남았다. 펜툴 일러스트 쓰시는 분들은 펜툴 잘 쓰시죠? 펜툴을 고르신 다음에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패스 모드가 있어요. 이게 셀렉트를 보조해 줍니다. 곡선에는 최고죠. 형태가 없다는 거. 아니, 컬러, 필 컬러, 스트로크 컬러가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한번 따보세요. 자, 클릭을 여러 번 해도 상관없는데, 곡선 부분 할때 한번 느낌 보세요. 쭉. 여기 연상하기 힘들죠? 일러스트 쓰시는 분들은 여기, 계속 이어지는 부분 할 때는 끊고자 할때 Alt를 꼭 눌러줘야 돼요. 여기 모서리가 그냥 찍으면 이렇게 연결되거든. 괜찮네, 괜찮네.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휘었다. Alt. 일러스트 할 때는 제가 상어 지느러미 같은 느낌 말씀드렸죠. 이게 끊어주는 거야, 이게. 이렇게 그려주다가 Alt. 일러스트는 자동이죠? Alt. 자, 괜히 그렸네요. 시간 낭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어줄 수가 있습니다. 저 표시 보시면. 잘 보이지도 않은 거는 안 따집니다. 일단은 대략 쭉 믿을 수 있는 정보통입니다. 그렇죠?
이게 안 됩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도 돋보기를 키면서 잘 하고 있군 이런 건잘안 봅니다. 자, 됐나? 됐습니다. 탭 F F 정상적인 화면으로 돌아간 상태예요. 꼭 닫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윈도우에 꼭 삼총사가 있어요. 여러분 작업 화면이 뭘로 되어 있는지 꼭 보세요. 이센셜. 이센셜이어야 되고요. 작업장을 세팅해 놓고 쓰시는 게 좋고. 리셋 이센셜. 꼭 따라다니는 지금 메뉴가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쓸데없는 메뉴가 레이어 관련된 메뉴 아시죠? F7번입니다. 꼭 따라 들어가는 애가 패스예요. 이 패스 창에는 여러분들이 패스로 형태가 없는 형태로 그렸던 애들이 살아 있어가지고 요거를 썸네일이라고 해. 우리는 뭔데 얘네는 존재감이 없지만 안 보이거나 보이거나 이 보일 때이 친구들은 되게 좋아해요. 아유, 더블 클릭해주면 이건 세이브 패스라고 합니다. 세이브 패스. 에이, 사라질 건데 그래 이름이라도 내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세이브 패스. 컨트롤 클릭. 볼 필요는 없어요. 안 보이. 작업은 어디서 한다? 작업은 바로 레이어에서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장면이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폴리곤을 라스로 작업 다 해놓으면 끝나요. 딜리트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차를 여기다 슬쩍 걸쳐봤습니다. 멋있네요. 필터가 조금 안 맞는 게. 자,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비교과를 줬네요. 물론 시험 문제에도 비교과를 줬다고 나와 있어요. 4번 이미지에다가는 드롭 샤도우의 그림자 역할을 줬다. 이게 뭔 얘기야? 현재 이 4번 차 이미지에다가 그림자 효과지 비교과를 줄 만한 애들은 아닌데 잘 모르시게 하셨나 봐요. 아우터글로우입니다. 아우터글로우. 자, 근데 가끔 개념을 알고 문제를 내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 샤도우는 그림자 전용이지 빛을 만들어주는 애는 아니에요. 이걸 하얀 색깔로 놓고 빛이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보니까 시험 문제에 약간 노란색 계통이었던 것 같아요. 어때요? 멋있죠? 이게 빛이라고 생각하나?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도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해보고요. 슬쩍 움직여서 이렇게. 원래는 아우터 글로우를 줘야 돼요. 아우터 글로우. 이거죠? 리셋. 약간 보이죠? 광나네 이런 느낌처럼 시험 문제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우터글로 알아두세요. 아우터글로는 빛을 외곽으로 발산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노란 계통인 것 같으니까 노란 계통이라고 찍어주시고요. 오케이, 땡큐. 오케이 누를 시간이 없으면 엔터. 됐나? 다 했습니다. 글씨 해야지. 글씨요. 트래픽 시그널. 교통신호. 일단은 서체는 무슨 서체? 서체는 타임 뉴 로마 50. 오타가 없이 쳐주시고요. 트래픽 시그널. 교통신호. 타임 뉴 로마는 영문 기본 서체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을 줬는데 네, 여기 대략 보세요. 그냥 이런 느낌의 테두리가 들어가 있고 휘어만 있으면 돼요. 속전속결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하나의 작품에 공모전대듯이 막 집중해서 하지 마시고 자 클릭한 다음에 직접 써보겠습니다. 일단 쓰고 보세요. 네. 오타를 봅니다. 오타. 이렇게 시그 날
일단 세이브 글씨를 쓰다가 잠깐 빠져나오는 방법이 시그널. 글씨는 더블 클릭. 색깔은 여러분들 시험지 받은 그림을 좀 보시면서 비슷한 맞제? 서체도 바꿔. 타임 뉴 로만이다. T-I-M 타임 뉴 로만 볼드 철도 검색해서 치는 게 제일 좋아. 맞제? 맞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는 50포인트. 이 포인트고 뭐가 없어. 그냥 50이라고 치고 엔터 치시면 돼요. 50. 됐니? 아, 좀 너무 작은데요. 원래 작게 쓰셨네. 됐고요. 그 다음에는 테두리 효과. 딱 봐봐. 보라 색깔. 약간. 네, 레이어 스타일 줍니다. 테두리 효과. 스트로크. 색깔은 비슷하면 돼요. 작으니까 크기는 좀 조절해야 됩니다. 외곽 라인, 아웃사이드. 됐다, 됐다. 그만해라. 저기, 여기, 저기, 2픽셀 그래, 그래. 2픽셀. 자, 2픽셀대로 해도 되는데, 그냥 하세요. 그냥 하셔도. 일단 포토샵 원본은 꼭 저장하면서 양쪽에 조금 바꿔두면 다 만드는 사람들의 여유겠죠. 이렇게 휘는 건 어떻게 합니까? 휘는 거요? 휘는 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현재 머물러 있는 레이어, 이 레이어 창도 닫아놓으시고요. 더블 클릭, 요거 봐봐요. 일단 왼쪽 정렬인 것 같아. 요거 찾아보죠. T가 뭐 언더 위에 있죠. 얘를 눌러보십니다. 그러면 워프 텍스트라고 해서 예, 여기 이렇게 보이는 이 유형들이 거의 비슷해요. 얘입니다. 라이즈입니다. 라이즈. 라이즈인데 여기 예, 밴드, 예, 밴드의 폭을 조금 낮춰주면 그래 뭐 됐다. 그만해라. 그만. 오케이. 세이브. 다음 문제를 풀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그만해라, 그만. 세이브. 뒤에 바꿀 수 있는 시간을 남겨주시되 그 부분은 빨간 색깔로 체크해 놓으세요. 풀고 있든 풀어 제끼는 거예요. 세이브하고 다음 문제는 다음 편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컨트롤 W. 여기까지였습니다. 속전속결 2편.